이제 자연스럽게 손 잡으시네요. 그래,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들어줘야 돼. 제가 다 설레는데. 선생님, 한국에서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기억이 안 나. 진짜. 15년? 장모님이 친척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으신가 보다. 병원 밖에서 친척들한테 내일 결혼한다고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금 뭐 사러 온 거예요? 가방 사러 온 거예요. 이제 핸드백. 라오스 신부들이 특별히 좀 좋아하는 그런 쇼핑 아이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전 샤넬, 루비통이 좋아하죠. 아, 주로 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이니까 좋은 핸드백 하나 사고 싶죠.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저런 거. 여기 봐. 이게 뜨나? 아, 이게 맞고. 그래요? 3만원? 3만원. 이렇게 네. 신랑 신부 어렵게 연결시켜서 오순도순 데이트 하는 모습 보면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기분이 좋죠. 좋고 네. 책임감도 느끼고 이 신부들 잘 가르쳐서 한국 비자 만들어서 신랑 손에 인수인계 해줘야 되죠. 사장님, 근데 이렇게 신부가 갖고 싶은 거 사면서 좋아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어때요? 저렇게 지금 엄청 좋아하는 모습 보면.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선생님, 네. 한국에서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기억이 안 나. 진짜. 15년? 15년 전에. 15년 만에 지금 연애세포를 어떻게 보면 깨우고 있는 거네요.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알겠어요, 언젠가. 연애세포가. 솔로 기간 계급 있었잖아요. 저는 원수를 단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색다른 경험이니까 재밌죠. 저 이쁘네. 이런 거 사주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중에 또 야시장 가서 사도 돼. 신랑분이 뭐 사줄지도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조금씩 친해지기 위한 과정이죠. 아니,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데 되게 큰아버지 느낌이 나요. 아, 신랑이? 아니, 내가? 이사님. 이제 자연스럽게 손 잡으시네요. 그래,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들어줘야 돼. 제가 다 설레는데. 언제 전해봤겠어요, 한국에서. 10년 넘었을걸. 예, 아까 물어봤는데 마지막 연애가 15년 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같이 뻘쭘한 전화 같이 옆에 붙어서 골라줘. 지금 뭐뭐 사셨어요? 옷 알아봤습니다. 어떤 옷이요? 아버지 옷. 아내분께서 네, 아버지 옷을. 선물. 되게 착하네요. 저도 그걸 끊고. 저도 만약에 이런 게 생기면 제 거 먼저 살 것 같은데 역시 착하구나. 뭐 샀어 또? 또 아빠께 왜 자기 건 안 사? 나머지 두 신랑분은 지금 호텔에서 다시 또 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한 명은 결정이 돼서 신부가 와야 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어린이집 마치고 온다고 기다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맞선이 남아 있어요. 우리 큰형님. 우리 큰형님 잘 돼야 될 건데 걱정이 잘 되겠죠. 장모님이 친척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으신가 보다. 병원 밖에서 친척들한테 내일 결혼한다고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 이제 딸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딸 인생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편 대신 의지하고 사는 애잖아. 딸 한 명, 아들 한 명인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폭발해가지고 울었어. 그 내가 날 내줄지. 마침 슬픈 노래까지 나오네. 우리 어머니 뒷모습이 방금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쓸쓸해 보이네. 한국 가서 이제 애기 낳으면 한국 가야지. 7년 동안 애기 봐주면서 한국 잘 수 있으니까. 아, 장모님도 네. 같이 할 수 있다. 네. 육아 돌봄이라고 F15 비자라고 있어요. 외국인 신부들이 친정이 없으니까 친정 엄마가 한국에 와서 애기 돌봐줄 수 있는 비자를 줘요. 애기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만 7년이지.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딸이 신랑 만난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좋아요. 신랑 좋고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 보니까 얘기해줘요. 좋아요. 안 돼요? 저거 예쁜데 왜 안 돼요? 왜요? 네, 저거 예쁜데. 이런 거. 보니까 신부님 취향 맞는 옷 못 고르게 하시는 것 같던데. 모든 남자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예쁘적인 옷은
좀 야한 옷만 고르시긴 하더라고요. 네, 더워서 그런지 그런 옷들이 많네요. 어, 맞아요. 기본적으로 뭐 쇄골 위랑 배는 다 까여져 있어가지고 저기도 고르신다. 이제 넘어가자. 또 나중에 야시장 하고 가면 네.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야시장 가면 또 야시장 물건들이 또 많이 있거든. 신랑분들이 친하실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충분히 주시네요. 그렇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가 이미 결혼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결혼한다고 마음을 먹고 오기 때문에 우리 신랑들도 마찬가지지. 열심히 살고 화려하거나 멋진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같이 살겠다는 마음으로 오니까 그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다시 호텔로 왔네요, 이사님. 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신부들은 이제 네. 집으로 가서 내일 결혼식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아, 벌써 결혼이에요, 내일? 네. 일단 어제 마선 성사가 안 된 신랑들 다시 마선을 봐야 되니까. 언제 쉬세요, 이사님? 다음 과에 쉴게요. 그러면 이제 늦었으니까 네. 오늘 신부 보내고 네. 내일 결혼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맙시다. 네. 네. 이사님 이제 4일 됐잖아요. 오늘 다 마무리됐어요. 네, 결국에는 네 분 다 이렇게 참가를 보내셨네요. 네. 밥 먹고 자겠는데 밥 먹고 자겠어요.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봅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신랑들이 이제 다 되나니까 좀 밝아지네. 기뻐해도 옆에 안 되나니까 기쁜 척을 못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다 맞아지니까 자기들 이제 얼굴이 확 밝아지네. 세 분 되고 한 분 안 됐을 때는 미안해서 웃지도 못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좀 다들 밝아지네. 오늘 마지막 총각이네요. 네. 또 내일 저녁 되면 또 새로운 신병들이 옵니다. 논산 울려서 그때. 이사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내일 뭐 결혼식은 네. 라오스식으로 바시라고 한다. 바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 잘 살라고 건강하게 애기 잘 낳고 무탈하게 잘 살라고 가족들하고 다 기도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내일 그럼 라오스 전통 훈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언어적인 문제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잠자리 문제예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잠자리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신부가 생기면 이제 자기가 뭐 마음은 잘해보려고 하는데 몸이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가 안 돼가지고 연락 오는 경우도 많아요. 발기가 잘 안 된다고요? 예.